요즘 미국 물가가 많이 올랐다. 그것보다 더 안 좋은 건 야채를 구하기 힘든 것이다. 콩을 한 번에 20에서 30봉지씩 사고 로메인 레러스나 토마토를 박스씩 사는 나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게 쳐다본다. 오리들은 잡식성이라 하는데 우리 오리들은 왜 아무거나 안 먹을까? 로메인, 상추, 콩, 토마토, 수박, 샐러드, 야채, 밀웜. 알을 낳는 여자 오리들은 더 잘 먹어야 하기에 지렁이나 조개 껍데기 같은 걸 살아있는 물고기를 근처 펫코에서 사와 먹인다. 오리들의 음식을 사는 것은 사료를 포함해 한 달에 300불 정도 지출하는 것 같다. 마당에서 얻을 수 있는 건 흙밖에 없다. 따라서 밖에 사는 오리들과 다르게 모든 걸 공급해줘야 한다. 오리들은 잘 때를 제외하고 하루 종일 먹는 걸 찾는 것 같다. 밀웜은 한 달에 20파운드씩 아마존에서 배달한다. 지금 보이는 건 5일치이다. 사료와 섞여 먹이기도 하고 그냥 주기도 한다. 영악한 오리들은 밀웜만 쏙 빼먹는다. 우리 비스켓의 살아생전 맨날 밀웜만 쏙 빼먹던 귀여운 모습. 배고플 땐 언제든 먹을 수 있는 사료통과 옆에는 조개 껍데기를 여자 오리들을 위해 놓았다. 오리들의 싸는 똥의 양도 만만치 않다. 참고로 우리는 하루에 3번 정도 물로 바닥 청소를 해준다. 냄새와 보기 안 좋은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리가 상처난 발로 똥을 밟으면 발이 세균에 감염되기 때문이다. 이런 일이 흔하기 때문에 나는 자주 오리들의 발을 소독하고 치료해준다. 오리들의 발은 참 약하고 소중하다. 그래서 잘 관리해줘야 된다. 우리 오리들은 이 작은 마당이 세상의 전부이다. 그래서 더 잘해줘야 하고 사랑을 듬뿍 줘야 한다. 오리를 키우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아낌없이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건 너무나 행복한 일이다. 오그리 렌치의 환영입니다.